안녕하세요. 젠틀메스트 가이드의 다이스키스 역할을 맡은 정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캐시의 양꼬치 집동. 제가 2020년에 했어요. 그때 아마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리 두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웃으면 안 됐었어요. 박수밖에 안 됐고.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고 끝났기 때문에 오시는 관객분들 위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할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심하게 웃다 보면 방귀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선까지는 좀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정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어워드 그랜드 슬램하고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그곳에서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지는 젠틀맨들 정상훈, 정문성, 안세아 씨와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젠젠젠 젠틀맨이다. 심장이 약한 분도 들어라. 복수사의 피범 벗긴 얘기 시작한다. 사람은 하나인데 배역은 아홉 개인 분들이죠. 뮤지컬 배우 정상훈, 정문성, 안세아. 정정 아니네요. 정정한 씨. 자, 우리 한 분씩 철가루 분들에게 보는 라디오 보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상훈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정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전히 정문성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문성입니다! 그렇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안세아입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정상훈입니다. 안세아입니다. 근데 진짜 안 들리지 않았어요? 정문성입니다. 문성이가 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실패. 네. 환호성에 묻혀가지고. 아, 그러니까. 환호성이나. 아, 환호성에 묻혀가지고. 지금 밖에서. 약간 네. 핑계대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신은지님이 꺅! 별들로 스튜디오가 꽉 차서 눈부셔요. 누가 별인지 꼭 얘기 좀 해주시라고. 자, 별 1, 2, 3. 별 셋. 별 셋을 모시고. 네, 별 셋. 네. 아, 멋진 별인들 아침부터 눈호강하네요. 흐뭇. 누가 눈호강인지. 오늘 뭐에 꽂으신 거예요 지금? 단어에 꽂히셨어요 지금. 와, 김은서님이 멋진 배우 세 분이 나오셨네요. 웬열 웬열. 누가 멋진지. 김명은님이 정문성 배우님 아침에 오니까 더 잘생기셨네요. 오, 문성이만요? 무슨 우리는 뭐 인물을 들이대지 말라는 얘긴가? 아, 문성이만? 아니 문자 그래도, 하나하나 트집쇼 괜찮네요. 아니 문성 씨만 오늘 메이크업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 하고 오셨어요? 그죠? 네. 몇 시에요? 몇 시? 새벽 5시에 갔어요? 네. 어, 그래요? 새벽 5시도 그것도 마셔야 돼요. 할 만한데. 아, 저, 한국 갔지 않아요? 아니. 아, 뭐예요? 보이는 라디오라고. 아, 그래요? 큰일 날려고 이 사람이. 왜 군기 잡고 기강을 잡고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신승현님이 정상훈훈하다. 감사합니다. 정상훈훈하다. 네. 신승현님 잊지 않겠습니다. 변기장님이 안세아님이 빛나는 별이에요. 작가님이 급하게 써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청취자분들 네. 오늘 세 분 이렇게 또 자기들 지지하는 또 팬들 있을 테니 뭐 네. 나뉘고도 재밌겠지만 어쨌든 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세 분 다 철폐하고는 인연 있는 게 안세아 씨는 2017년에 네 맞습니다 나오셨고 야, 정문성 씨는 2020년도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오랜만에 나왔고 진짜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벌써 제가 2016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어, 그러네. 오래 하고 있었고 사실 또 두 분 다 나왔지만 상훈 씨는 너무 감사한 게 저한테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 무릎 네네네. 수술한 선배거든요. 아. 네. 성화가 먼저였고 상훈 씨가 제가 일찍 하고 아, 정상훈 씨 1기 정상훈 씨 정성화가 2기 제가 이제 3기라고 장난했는데 네. 제가 작년에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해가지고 스페셜 DJ를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아, 뭐 같이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네. 꼭 해줘야죠. 동질감이 느껴가지고 제가 했죠. 전화 딱 했더니 무조건 형 내가 가야지. 바로 해야 돼. 반월상 연골 파열 알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때, 며칠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스페셜 DJ 그때 할만하셨죠? 아니요. 와, 나 진짜 제가 사실 라디오 DJ 꿈이 살짝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접었잖아요. 야, 이 정도로 우리 젠틀맨스 가이드도 사실 음악적인 퀴가 되게 많아요. 오. 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여기도 퀴가 엄청나더라고요. 맞아, 여기도 퀴가 많아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아, 지금 하지 말래. 좀 참으래. 좀 가시 하래. 그러면 좀 템포가 또 늘어나죠.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 텐션을 좀 올려 가지고 아침이니까
영철이 형을 많이 따라했는데 그건 영철이 형을 따라한 거지. 네. 원래 제 목소리는 조금 로우하잖아요. 맞아요. 상훈 씨가 목소리 또 하이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밖에서는 소리 좀 높이라고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 내 목소리 아닌 목소리를 해가지고 원래 어떤 목소리죠? 네 안녕하세요 정상훈입니다. 저게 이제 상훈의 목소리죠. 네 원래 네. 이 목소리인데 아 형 흉내 내라고 조금 아,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거기에 뭐 많은 분들한테 기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아니요 다시 한 번 더 네. 그때는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지금... MC였죠. 아니야 지금 젠틀맨스 가이드 뭐 목소리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분 세 분이 오늘 함께 철판에 방문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출연 중인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이제 6년 만에 네 번째 시즌을 맞이했죠. 그렇죠? 네네네. 젠틀맨스 가이드 어떤 공연인지 우리 철가 여러분들에게 좀 세 분에서 얘기를 좀 나눠서 해 주신다면은 아유, 우리 크리님께서 또 아유 빨리 지금 얘기 좀 세아부터 말 나온 김에 세아부터 저요? 네 세아 씨부터 저는 진짜 형님 먼저 한번 해주세요. 무슨 코너야? 제가 이게 무슨 공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거 있는 거 아니야? 아, 아직 작품을 잘 모르겠는 거. 아니 자기 대사는 다 외웠는데 그 컨셉 모르는 분 있잖아요. 맞아. 저 대본 다 외웠어요. 근데 어떤 공연이죠? 어떤 공연인지는 어떤 내용인지. 용성이가 큐. 네. 아 뭐 그냥 코미디고 일단. 네. 코미디고 대강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평범하게 살고 있는 어떤 가난한 한 남자가 네. 사실은 내가 다이스키스 가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지금 그 백작부터 그 밑에 있는 자기보다 높은 순위의 후계자들을 전부 다 죽이러 다니는 얘기입니다. 참 이러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보태야 되죠. 제가 보태. 이게 그러면 이제, 약간 범죄 스릴러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블랙 코미디예요. 그렇죠. 이게 블랙 코미디 장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뭐 좀 죽인다 그러면 조금 도덕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다이스키스 가문 가문의 아홉 명의 역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홉 명의 역할을 어찌 됐든 가문 사람이니까 조금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1인 다역을 저희가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할을. 목사도 나오고 거기에 뭐 여자분도 나오고 남자분 막 굉장히 아홉 명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한 명씩 이제 처단해 나가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작품이고 그 다이스키스 가문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그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죽는다는 거 그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걸 죽인다는 거 그리고 그렇죠. 성공을 한다는 거. 근데 같은 인물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코미디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겁니다.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연습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7442번님이 지난 일요일에 정상훈님 회차를 보고 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어쩐지 로비에서 철없디를 봤어요. 크크크. 어머. 저를 이제 아마 봤을 거예요. 세상에. 제가 아마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지 않아요 평소에? 마스크 평소에 쓰고 다녀요. 아니 마스크 안 맞아가지고. Very funny. 영진아, 박영진님 문자를 한번 세아 씨가 보실래요? 박영진. 네. 젠틀맨스 가이드 너무 재밌었어요. 고이 아들이 지금까지 본 뮤지컬 중에 그래? 제일 재밌다면서 야.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갱년기 친구들과 한 번 더 보려고요. 호호호. 진짜. 그리고 우리 또 김진민님 문자 문성 씨가 한번 볼래요? 네, 저번에 정문성 배우님 연기하는 다이스키스 보고 너무 재밌어서 이번에 부모님 모시고 정상훈 배우님 회차 보러 가요. 세아 배우님 회차도 반드시 보러 갈게요. 젠가 파이팅, 다이스키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 요것도 그래도 젠틀맨스 갈 때도 줄이나요? 젠가 이렇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처음 이었죠, 그죠? 네네. 나도 젠가 파이팅에서 젠가는 아, 또 이렇게 또 게임 아닌가? 그래, 젠가 게임이죠. 젠가 게임인데 죽이려 하니까. 김나은 씨 문자 보세요. 안세아 배우님 첫 공 관극하고 왔는데요. 이미 여러 번 공연한 사람처럼 진짜 잘하셔서 엄청 놀랐어요. 진짜 많이 놀랐나 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기대 안 하고 오셨나? 기대 너무 안 하셨나? 아니 근데 여러분 이번 공연에서 세 분이 같은 다이스쿠스 역할이잖아요. 아까 말씀했는데 1인 구역이죠. 예, 예. 아까 1인 다이스쿠스 구역. 아 이게 무슨 역할 나오죠? 다 나오죠. 일단 네, 일단 백작 역할 나이 대신 한 70대 해야 되고 후반에 백작. 그 다음에 은행장 또 해야 되죠. 예, 은행장 1세 목소리 좀 깔아야 되죠. 예, 은행장 정거. 1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은행장 2세 어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히아신스라고요. 또 아줌마 자선사업가 아주머니가 나와요. 네. 레이디 히아신스라고. 그때 이제 막 이제 여장을 하면 좀 재밌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네. 헨리라고 해가지고 헨리 다이스키스라고 양봉하시는 땅을 엄청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네. 계세요. 지금 이제 양봉까지 아까 여장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상과 분장을 빠르게 바꾸는 퀵 체인지가 이제 포인트예요. 15초 안에 해야 돼. 15초. 이게 솔직히 그러면 분장 다 못한 채로 무대에 오른 적이 있다 없다 세 분 중에. 저는 있죠.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 심지어 저기 우리 김영철 씨가 보러 온 회차에
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 워낙 자연스럽게 애드리브를 해서. 근데 너무 그때 그 무대 안에 그 객석은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했는데 무대 쪽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옷도 잘 안 입어지고 그 수염을 달았는데 수염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의 그 1, 2초는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제가 한 2, 3초 늦은 것 같아요. 좀 늦었어요. 좀 늦었는데 네. 워낙 이제 능청스럽게. 아, 그렇죠. 계단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숨이 차 보이시죠? 근데 이게 빵 터져버려가지고 우리도 그냥 웃었죠. 아, 숨이 너무 차더라고 그날따라. 그냥 뒤에도 덥고 그러니까. 문성 씨랑 세아 씨는 늦은 적은 없어요? 저는 늦은 적은 없는데 그 옷은 다 입고 나왔는데 수염이 떨어져가지고 팍 떨어버렸어요? 그래, 그래. 말을 하다가 그 어떻게 그랬대? 떨어진 집은 그냥 주저앉아서 뭐 아이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시 붙여줬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웃죠. 그 저희도 웃어요. 약간 근데 좀 이 관객들 좀 용납해주는 수준이죠. 아, 예, 이거는 있어, 있어, 있어. 저게 프로답지 못하게 저게 뭐야는 아니에요. 그렇죠. 세아 씨가 한번 대박 한번 했잖아요. 뭐였죠? 저는 항상 근데 공연 중에 사고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전거 타고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 자전거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 가는 건데. 해필. 그 첫공. 우리 괜찮았는데. 이 전동. 전동인데. 첫공인데 안 그 떨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고장 났는데 이게 나가야 돼.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대사 좀 어떻게 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전거 고장 났어 이러면서 막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상훈 형님하고 또 그때 문성 형님이 또 첫공이라서 또 막내 첫공이라 또 봐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돌아갔어. 또 형님이 웃음소리 들리니까 야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터졌다. 네, 끝나고 나서 상훈 형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야 니는 진짜 신이 도와준다. 맞아, 맞아. 네. 야 그런 게 사고가 나면 재밌잖아요 또. 그렇지, 그렇지. 그, 거기에서 또 관객들도 많이 풀어지고. 예능 신이 강림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 최근에는 레이디 히아신스 역할을 하는데 뒤에 옷이 터진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아 그럴 때. 그래, 그래. 등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앉았는데 뒤에 누나가 야 어떻게 하면 되지? 옆은 없다고 계속 앞에만 네. 앞에만 보고 꽃게처럼 계속 그치, 그치. 저희가 네.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오는 안무가 있어요. 있죠, 앞에서 있죠. 얘기하다가 뒤로 그때. 와야 되는데 그때 뒷걸음질하면서 네. 여러분 가시는 이 분이. 재미로라도 꼭 가셔야 야. 돼요. 오현둥이님들 말만 들어도 너무 재밌네요. 꼭 보러 갈게요. 0085님이 세 분만의 1인 구역을 연기하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1인 구역이거든요. 어떻게 1인 구역 캐릭터의 차이를 두시는지도 궁금. 그리고 아홉 역할 중에 최애 캐릭터는 누구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최애 캐릭터는 누구예요? 세아는? 아 저는 에스키스 2세 역할인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그 역할 안에서 제일 좀 비슷해서 예, 관객분들이 좀 약간 좀 더 편하게 다 볼 수 있을까? 에스키스 2세가 바람둥이. 바람둥이. 아 그니까. 불륜남 이 역할이거든요. 아니 네. 근데 그런 점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 근데 그거를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 지금 듣고 있는 와이프는 아니, 어떻게 생각하겠어? 문성은 저는 이제 애덜버트라고 애덜버트 예, 그 백작 현재 백작이신 분이 있으시죠? 현재 백작 예, 그 역할이 예, 처음 등장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서사가 있으신 그치 그치 거의 유일한 그런 캐릭터. 네. 어쨌든 여러분 이거 가서 보셔야 되고 박수경님이 아니 분장도 분장인데 15초 만에 인격이 갈아 끼워져요. 그걸 보러 가셔야 됩니다. 맞아, 진짜 아홉 명 역할이 다 달라요. 기가 막혀요. 근데 한 사람이에요. 그게 웃음 포인트인데 뮤지컬 얘기 4부에서 계속 또 이어갈 텐데 여기서 검색 퀴즈 잠깐 퀴즈 드릴까요? 블랙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 10월 며칠까지 공연할까요? 오늘 주관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고요. 정답 소개된 분들께 치킨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힌트가 좀 있나요? 10월 며칠까지인지. 힌트요? 네. 10월 사부사님이 평소 뮤지컬을 잘 모르는 분들 세 분 입담에 지금 31일 토요일 공연 예매하고 왔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잘하셨어요. 공연 꼭 보셔야 돼요. 4부는 여러분 세 분과 더 재밌을 거예요. 그렇다면 Stay tuned 정고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바빠 젠틀맨스 가이드 사회 1인 구역이지만 뭐 하나 빠짐없이 최고의 연기와 노래를 보여주시는 분들이죠. 타이스퀴즈 역의 정상원, 정문성, 안세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렸던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정답은 문성 씨 정답은 몇월 며칠이었죠? 10월 20일입니다. 아, 10월 20일. 아, 20일이었었어요. 이건 뭐 아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더 짚어지기 위해서. 아~ 센스가 없어요. 아니 센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죠. 10월 20일에 해드는데 아, 그러니까 도하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10월 물고 가는 거죠. 10월 30일까지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하고 싶죠,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10월 20일이 정답이에요? 아, 어떻게. 또 지방 공연이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우리 지방 가요? 네. 나한테는 얘기가 없던데. 지방 공연 왜 지방 공연 쓸데없는 얘기 먼저 하셔가지고 중간 지방 공연 질문이 있는데 아 그래요? 아, 문성 씨 앞서가고 앞서가지 마. 자 그러면 우리 김민성 씨보다 정답 한번 쭉 볼까요? 네, 10월 20일입니다. 우리 아내가 정문성님 정말 팬인데 예매해서 서프라이즈 해줘야겠네요. 예매하러 갑니다. 오, 정문성님 또 팬. 자 이렇게 정답 주셨고 5213번님 네, 10월 20일 일요일 젠가 쳐돌이로서 모를 리가 없죠. 쳐돌이는 뭐죠? 쳐돌이는 뭐죠? 젠틀맨스 가이드에 계속 보시는 아 그걸 미쳐 있다. 아, 미쳐 있는 거를 쳐돌이. 아 미쳐 있는 돌이. 네. 아. 미쳐돌이 쳐돌이. 오 이것도 신조어. 네, 6121님 정답. 아 10월 20일 뮤지컬 내용을 라디오로 처음 들었는데 혼자 크크 터지고 있어요. 예 무조건 직감각입니다. 아, 이분 오셔야 돼요. 뮤지컬 내용을 지금 라디오로 설명드리는데 혼자 크크크크.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죠? 저희 그 내용이. 아 그렇죠. 재밌죠, 재밌. 이거 아니 무조건 저도 보고 왔는데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150분이거든요. 러닝 타임이 중간에 한 15분 20분 쉬는데 한번 쉬시고 네. 한 2시간 반 동안. 재밌게 보시고 오세요.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저기 실체감 시간은 어느 정도 됐어요? 실체감은 거의 한 70분? 그쵸. 되게 짧게 느껴지죠. 좀 더 짧게 했을 때나 50분? 그래. 30분 정도. 한 진짜 2, 30분. 그쵸. 왜 여러분 우리 둘이 되게 친한데 드럽게 호흡 안 맞아요. 드럽게 호흡 안 맞아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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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9825번님이 예, 10월 20일입니다. 추석에 가족이랑 보러 가자. 딱 좋네요. 그죠? 9월 좋다. 10일 그때쯤 딱 좋을 것 같고 주말 끼고 우리 정유미님이 10월 20일. 근데 10월 20일 뭔가 익숙하다 했더니 전남친 생일이네요. 전남친이요? 전남친하고 같이 오긴 좀 그렇잖아요. 이분 문자도 또 어쩌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다는 거죠. 전남친하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예. 생각이 나겠다. 생일도 아직까지 잊지 못할 정도면. 예. 우리도 기억할 것 같은데요. 정유미 최고우님이 10월 20일입니다. 제 목표가 생겼어요. 10월 20일 막공까지 세 분 다이스키스 다 보거든요. 당장 남편이랑 8월 31일 결혼기념일 맞춰보려고 예매했어요. 31일 누가 하는 거지? 31일 제가 하는 31일. 31일이 무슨 요일이죠? 아, 아직까지 스케줄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날은 제가 하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스케줄 표는 안 나왔어요? 네. 8월 31일이 여러분 토요일이거든요. 네, 이분에 맞춰서 나왔을 텐데 이게? 이분에 맞춰서 애드립을 꼭 한번 해드리려고요. 아, 잠깐만요. 스케줄 표가 다 나왔대는데 혼자 나왔어요? 지금 무슨 1인 몇억 1인 10억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모르는 척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뚠뚠 뚜두둔 8월 31일이 누구 역인지 보는 동안 제가 문자 알아볼게요. 4835번님이 10월 20일이요. 근데 1인 구역이면 세 분이 옷 하나 가지고 돌리나요? 저는 이거는 궁금하겠다. 야. 옷은 어떻게 다 각자 옷이 있나요? 돌아가면서 같이 입는. 아니요. 이게 각자 입는 옷이 있고 그쵸? 돌아가면서 입는 옷이 같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이상한 냄새가 누구 냄새니?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역할 갈 때 갑자기 역할 이름 천시 할 때 옷이 좀 작은 거예요. 저도 아까 살이 찌진 않았는데 옷이 왜 이렇게 작아졌지? 그래서 내가 혹시 문성이 형 사이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입는 거라도 하나 또 원 사이즈가 있구나. 요것도 너무 재밌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이 네. 찾고 있는 동안 검색하면 나오는지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 번이 굳이 안 찾으셔야 돼요. 8월 31일 2회 공연했습니다. 자 먼저 낮 공연 안세하. 자 그리고 저녁 공연 나 제발 정문성. 자 본의 아니기도 아쉽게도 정상훈 씨는 사퇴하세요.
사태요. 네. 아, 아 제가 전날하군요. 아니 근데 여러분 상세 정보의 뮤지컬 젠디미스 가이드 아하. 그 스케줄표가 나왔는데 아까 정상훈 씨. 난 여기서 정상훈 씨께 빼고 정상훈 기습 질문. 네네네. 아까 무슨 연기예요? 네. 아 다음 주 8월 30일 아직 스케줄표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럼 뭐예요? 무슨 연기하는 거예요? 아, 관심 있게 보시려고 어떻게 아마, 그렇게 쏙 빼가지고 제가 30일 날도 공연을 하고 어. 9월 1일 날도 공연을 하거든요. 31일 날만 안 해요. 그럼 어쨌든 아까 우리 31일 날 보신다고 한 분이 최고님이 요날 이제 낮 공연이든 문성기 한도 골라 보고 또 이제 9월 달에 또 하나 보고 상우 씨 거 어차피 10월 20일까지니까 그렇죠. 세 분이 골라서 이제 좀 분배해가지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오늘 정답 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치킨 상품권 쏠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8062번님 이런 질문 어때요? 우리 김영철 씨 철없지도 노노랜드라는 우리 코너가 있는데 1인 5역 이상을 하거든요. 세 분이 보기에는 철없지는 어떤 다이스 퀴즈가 어울릴까요? 일단 1인 9역 이거 제가 할 수는 있을까요? 오, 나도 충분히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오디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 전 한번 하시면은 다음 시즌에는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오디션 그건 어떻게 오디션 사이트가 있어요? 어떻게 오디션은 저한테 일단 보시고요. 상훈이 형 재선에서 이제 거의 다 자르거든요. 나 방송 26년 하면서 자존심 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 모멸감 없잖아요. 내가 왜 쟤한테 오디션을 봐야 되지? 나 약간 성하면은 친구잖아. 네, 그렇죠. 성하면 약간 친구인데 그래도 모멸감 적고 네. 가려고 했는데 동생한테 이렇게 혼낼 거 생각하니까 제가 혼낸단 말이에요. 혼내죠. 혼내고 안 붙여주고. 떨어뜨리지. 예. 아 다음에 어디 있으면 그 정보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한번. 예. 근데 거기서 제일 이름 구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히아신스. 레이디 히아신스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봤거든요. 여러분 머리 올리고 가발 쓰고 연락하는 건데 여자한테 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날라다닐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그 뮤지컬 중에 표현하는 캐릭터 중에 가장 뮤지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인도 호로뚜로뚜 호로뚜로뚜 따라라 호로뚜로뚜 와 그거 인도 커리 다 짰어. 아. 가든님 이 질문 아까 문성 씨 네. 제 이제 할게요. 중3 딸이랑 재밌게 봤습니다. 딸은 8월 말에 또 보러 간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요. 혹시 지방 공연 예정은 없으신가요? 아 저희가 지방 공연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이것도 협의가 된 건가요? 저는 뭐 정상훈 씨랑 없었던 걸 보니까 공연 끝나면 세 분 우정이 네. 헌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안세아 씨는 알고 있나요? 지방 가는 거? 일단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훈 씨는요? 저는 아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공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가르쳐줘서 옷들 아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매니저만 처음. 알고 있는 제가 그렇죠.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브 또 정신없네. 아까 보니까 8월 30일 스케줄도 모르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어. 8월 30일은 꼭 알아야 돼요. 그 여기서 지났잖아요. 9월 1일 알겠습니다. 9월 9일은 제 생일이고요. 9월 9일 네. 아 9월 9일 좋습니다. 9월 9일에 공연 하시나요? 그러니까 9월 9일 나야 9월 9일 나야 어쨌든 여러분 또 지방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이제 기사 되거나 아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고 세 분에게 궁금한 질문들 또 있는데 이지혜님이 정상훈 배우님 네. 이번 작품 준비하면서 오 거미 씨에게 원 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맞습니다. 특훈이었나요? 일단 노래를 잘하는데 우리 상훈 씨가 그래도 뮤지컬 배우고 지금 노래하고 연기 다 하는데 거미 씨에게 진짜 특훈을 받았어요? 아, 예. 어떤 특훈? 두 시간 동안 특훈을 받았는데. 저는 조금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아니에요. 네. 그분한테 이제 레슨을 받는다는 게 소리를 무조건 앞에 지금 우리 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소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소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감정이 전달되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저는 좀 달리 생각했거든요. 감정을 하려면 마음으로 느끼고 그랬는데 소리가 좀 무거웠어요. 소리의 피치도 잘 안 맞고 근데 앞에다 붙이다 보니까 오 신세계가 열렸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좀 알려준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붙이는 소리를 앞으로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야 부를 때 야 지금 하시는 게 뮤지컬적인 아주 이상적인 발성이에요. 아, 뭐 그러면 노래하면서 불러주신다면 그 다이스키스 역할 중 한 구절을?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를테면? 아, 뭐 예전 아야 사랑했다 널 아들처럼 이렇게 했다면
사랑했다 널 아들처럼 찢어지는 가슴만 고난은 간다 저 세상 가는 게 너라면 좋겠다 잘 이끌어 나의 종군영 잘 이끌어 나의 야 이거 높게 이렇게 잡았는데도 아 이게 진짜 좀 다르네 아까 하는 거랑 그죠? 아 이게 네. 거미씨한테 특훈을 받았군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거미씨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갔어요 아니면 조정식 씨 통해서 먼저 조정식 씨? 조정석 씨. 큰일 나요 이 사람아. 너무 급해가지고 조정석 씨에게 갔다가 거미씨에게 갔다가 아니면 조정식 아나운서한테 갔다가 조정식 씨한테 갔다가 둘 다 동시에 레슨 받았어요. 둘 다. 정석이는 또 뮤지컬 무대를 많이 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 좋아요. 네. 아 근데 우리 또 7788번 우리 청취자분 안 놓쳐요. 와우 두 분도 한 소절 큐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넘버를 들려주셔도 좋고요. 자 뭐 거미 특군이 없더라도 자, 뭐 비교해 볼게요. 안세하 씨 짧게 노래. 예 저 짧습니까? 목 풀고 하셨어야죠. 저 친구 작고 겸손한 씨앗이 멋진 나무로 자랐지. 아주 감동적이야. 아, 오, 감동적이야. 네. 자, 그러면 우리 문성 씨도. 야, 문성 씨는 뭐 노래를. 너와 나 참 좋구나. 겨울날의 따끈한 로맨스. 달콤 쌉쌀 우리 둘만의 시간 시끄러운 세상은 바이바이 아 진짜 세 명이 목소리 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 그죠? 그죠 완전 그 다르죠. 역할도 다 스킬도 또 다를 텐데 자 이 와중에 기습 정보가 하나 왔습니다 뭐죠? 이 문자를 안세지 톤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564번님이 이 와중에 검색해보니 해보니 9월 9일 9월 9일 우리 사구리 형님 생일 때 월요일이라 공연이 없다네요. 이게 무슨 인생의 어떤 장난이니? 예. 네. 9월 9일 생일날 공연 없으니까 그날 마음껏 생일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8월 31일도 두 분 공연이기 진짜. 때문에 본인은 오늘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요? 네. 어떡해요? 정말 오늘 근데 오늘 상훈이 라디오 나왔는데 우리가 뭘 했는데 상훈이 자꾸 벌칙을 받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 정상훈, 정문성, 안세아 우리 정정안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노래는 안세아 씨가 부른 노래가 있네요. 아 이거 오래전에 예, 또 우리 형님께서 또 이렇게 제 노래 틀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신청한 거예요 이 노래를? 본인이요. 예. 아 본인이 예. 신청한 거예요. 예. 이도 듣고 싶어가지고. 저는 사실 제 곡 저기 저 바다 밑 듣고 싶었거든요. 인어공주. 그럼요. 아 그럼 그거. 저 바다 밑 듣고 싶었거든요. 문 닫았시. 저 바다 밑. 문 저기 문 닫아야 돼. 안 돼요. 문 닫았시. 안 닫았시. 네 오늘은 안세아님의 나는 그래도 문성이가 신청해 준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본인 신청하셨군요. 제목도 몰라요. 제목이? 제목이 너무 좋네요. 아 사람 마음이란 게입니다. 듣고 올게요. 황 규장님이 이 노래 가사 뭐예요? 유, 너무 울컥합니다. 제목이 뭐죠? 안세야? 사람 마음이란 게입니다. 네. 8189번님이 뭐 장난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조금만 눌러 주세요. 전국 배우님께서 지금 진짜 노래 듣고 네네. 왔잖아요. 8189번님이 뭐라 그랬어요? 와 노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제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 추가요. 예. 그럼 추가요로 가지 마세요. 근데 이런 문자 문성 잠 읽어보세요. 근데 정사훈님. 젠틀맨스 가이드 나오시는 거 진짜 맞나요? 잠깐만 이분 누구지? 나 그럼 일요일 날 난 뭘 본 거지? 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어떤 날도 형 공연이 아니라고 계속 야,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유미 씨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진짜 궁금해지네요 찾아보세요 리리리리리리리리 우리 리리님이
이번 무대에서 애드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문성 배우님 공연을 봤는데 무대에서 최신 유행하는 탕후루도 하시던데. 탕후루요? 오, 네. 애드립의 원천인 최신 유행 따라잡는 법이 궁금하네요. 일단 공연할 때 애드립이 많이 좀 나오죠, 사실. 아, 그죠. 그 문성 배우님이 애드립 저 일단 탕후루 어떤 탕후루 하신 거예요? 탕후루는 네. 그 왜 다들 하는 역할인데 거기 그 똥 배우 여자가 하나 나와요. 막 자기 멋대로 무대에서 연기하는 여자 역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를 저는 진짜 똥 배우처럼 이것저것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냥 즉흥적으로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공연하러 가는 차 안에서 잠깐 생각하거든요. 오늘 뭐 어떤 걸 해볼까 이러다가. 그게 재밌으니까 총을 쏘는 게 탕탕 소리가 나니까 그거 좀 연결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어떻게 했어요? 해서 킬러인 것처럼 이렇게 좀 해가지고 탕탕 후루 후루 탕탕 탕 후루 이걸 했어요. 그거를 하니까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래서 이게 반응이 좋았다고요? 지금 한 게? 지금처럼 하진 않았는데 무슨 형 진짜 이렇게. 공연 보면 다들 아 공연 와서 보여준다고? 아 그랬대 탕탕 후루 후루 이렇게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요? 원래 저는 탕탕 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 왜 약간 그런 보여주기 바쁜데. 그렇죠 맞아 맞아. 안 보여주네. 네. 와. 8월 31일 날 가야 되겠네. 저는 보고 싶지 않네요. 8월 31일 낮 공연 안세야 저녁 공연 정문성 씨니까 30일 가야 되겠네요 그죠? 삐끼 삐끼도 한번 보여주세요. 삐끼 삐끼 짧게 지금 시간이 이제 또 없으니까. 삐끼 삐끼. 삐끼 삐끼도 하세요? 삐끼 아니 삐끼 다음이 이제 삐끼삐끼지 뭐 하시는 게 아 새로운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모르시네 요즘 유행하는 삐끼삐끼를 저 이런 거 이제 공부해서 그러면 아 어쨌든 우리 문성 씨는 약간 좀 저기 딜을 좀 하시네 네. 오늘 다 안 보여주고 공연장에서 보여주겠다니까 일당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일당 그리고 사실 그 가발이랑... 아니요 조용히 해주세요 일단 저 할 게 있어요 저기요 네. 광고 듣고 와야 돼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윤은지 님이 31일 보러 가야겠네요. 윤은지 님 직구죠? 은지 씨 9월 9일은 월요일이라 또 안 해요. 이현정 님이 네. 상우 님이 철없디 보는 눈빛이 질린다 질려 눈빛이라고 네. 그런 눈빛. 제가 아이고, 진지죠. 그렇죠? 멋진 우장의 눈빛이죠. 네. 아니 우리 신영숙 님이 네 안세아님이 철없디 너무 신기하게 보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선배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배님 약간 좀 닮았다는 이야기를 좀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이 구강 좀 구강구죠. 아 네, 약간 윈윈 위가 저 윈니 윈니. 네 그래서 윈니가 좀 돌출형이니까.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안 나쁜데요? 저는 너무 좋죠. 네. 좋아요. 기분 저도. 안 나쁘고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좋아요. 6896번님이 운전해서 출근했는데 세 분이 딱 나오신 순간에 운전석 정면으로 새똥 맞았어요. 뮤지컬 대박 나려나 봐요. 응원합니다. 본인이 오늘 또 대박보다 뮤지컬 쪽으로 이렇게 응원을 또 힘을 주시네요. 야, 되게 긍정적이다. 새똥 맞을 기분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데. 그래요. 아 근데 또 뭐 이제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한정아님이 진짜 이분들 매력 보시려면 젠틀맨스 가이드 꼭꼭 보셔야 해요. 네, 진짜 네. 세 분 날짜 잘 검색해가지고 나중에 또 지방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지방 공연도 우리 상우 씨도 함께하는 거 맞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죠?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 9월 9일 생일은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상우 씨. 월요일 하필. 10월 2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10월 20일까지 젠틀맨스 가이드 진짜 시원하게 여름에 무더위에 한번 웃을 거 없나면 꼭꼭꼭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저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작품이고 세아 씨, 문성 씨, 상우 씨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끝인사 함께 한번 해줄까요? 네.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취업 영철이랑 상훈이랑 문성이랑 세아는 취업하라 이제 취업 에러 에러 에러